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최근 자주 바뀌고 있는 주택 관련 세금 부분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간단한 소개 영상 올릴까 하는데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금은 바로 이 책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미지로 준비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은 절대 앞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영상 만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2021년 3월 4일 날 초판이 발행됐는데요. 제가 책을 빨리 구입하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운 좋게 구입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3월 15일 날 2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값은 7,000원인데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7,000원이 70만원이 될 수 있고 700만원, 7,000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세금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국세인 종부세와 소득세,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임대소득세 둘 다 다루고 있고요.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뤄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세청 누리집에 이북,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끔 게시한다고 하니까 이 책을 구입 못하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잘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해서 팔 때까지 단계별로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임대하고 양도하고 또는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이 모든 단계별로 정말 세금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금별로 한눈에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 돼 있습니다. 세액 계산 구조나 계산 사례 잘 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질문 회신 자료, 예규와 판례까지 잘 담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법이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까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책 발간에 앞서서 이미 국세청에서 공개했던 주택세금 백문백답 자료 중에서 복잡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해서 정말 한눈에 알기 쉽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세금별 정리가 너무나 훌륭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취득세부터 차례로 세금별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꼬집어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보실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두께가 얇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모든 법령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만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경우를 적용할 거라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왜냐? 이 책은 현재까지의 법령, 현재까지의 예규나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예규나 판례가 바뀐다면 이 책의 수명은 다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나 판례가 바뀐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적용 규정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사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시점에 법령과 예규와 판례를 확인하시고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령이나 예규나 판례가 바뀐다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 간단하게 소개해 봤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세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여러분의 재테크의 향방을 가름합니다. 이 책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